짠짠짠짠짜라잔. 지울 시간도 없고 막 귀찮고 할 때는 편하더라고요. 이 퍼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생얼템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출장 다닐 때 꼭 들고 다니고 이제 이거 없으면은 좀 메이크업 잘 못해요.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만 알고 있는 뷰티 꿀템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에 스킬을 올려주는 제품들도 있고 뷰티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꿀템들도 있고 다양하게 가져와 봤거든요. 메이크업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웠던 저만의 뷰티 꿀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유용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뷰티에 좀 관심이 있는 궁금이들이라면은 영상 오늘 끝까지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꾸꾸! 일단 뷰티 삶의 질을 올려주는 꿀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팔꿈치나 겨드랑이나 색소 침착이 잘 되는 부위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좀 흡수성이 좋은 미백 제품을 바르거나 얼굴에 써봤을 때 약간 자극적이었던 그런 비타민 제품들 있잖아요. 저는 몸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바르고 나면은 끈적거리고 찝찝하잖아요. 바른 게 마를 때까지 겨드랑이를 들고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헬스데이 베이비 파우더이고요. 사실 베이비 파우더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안에 이렇게 뽕실뽕실한 핑크 색깔 퍼프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편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루스 파우더 같은 재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파우더 묻혀서 사용을 하면 돼요. 저는 겨드랑이나 팔꿈치나 이런 데에 미백 제품 바르고 나서 조금 흡수가 된 다음에 너무 끈적거리니까 그 위에다가 파우더를 발라가지고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미백 제품으로 잘 쓰는 거는 요거거든요. 그래, 타라 타. 제가 미백 제품으로 잘 쓰는 건 요거거든요. 티르티르의 VC 글로우 토닝 마스크인데 폼 타입의 미백 제품이거든요. 제가 전에 티르티르 선쿠션 라이브 했을 때 받아서 써봤는데 여기 이렇게 짜면은 폼 타입으로 나오는데 빠르게 펴발라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앰플 바르는 것보다 흡수가 되게 빨라서 덜 찝찝해가지고 요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촉촉한 게 남아있으니까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잘 때 찝찝하지 않고 옷을 입어야 한다 할 때도 찝찝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베이비 파우더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평소에 몸에 선크림 발랐을 때 끈적거리고 그럴 때에도 이거 발라주면 뽀송하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양도 많고 하니까 휘뚜루마뚜루 써도 되고 베이비 파우더다 보니까 성분 같은 것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그냥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예전에 앞머리 떡진 거 노세범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 것 앞머리나 이런 데에도 발라도 파우더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금방 뽀송해지더라고요. 요즘은 드라이 샴푸라는 뭐 좋은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들고 다니기 싫으면은 조그만한 공병 같은 데 있잖아요. 소분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머리에 사용을 한다거나 목이나 뭐 요런 데 찝찝한 부분에 사용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등드름 관리할 때도 인정이랑 보습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발라줬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옷을 입거나 침대에 눕거나 하면은 등에 그 막 먼지나 이런 노폐물들이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베이비 파우더를 한번 발라주는 게 좀 더 도움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아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은 데일리로 좀 바디케어 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뷰티 삶의 질을 올려주는 꿀템인데요. 짠! 이게 뭘까요, 궁금미들? 이것도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건데 신생아들이 쓰는 땀패드거든요. 저 평소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아기용품 되게 많이 찾아봐요. 아기용품들이 되게 순한 것도 많고 은근히 활용하기 좋은 게 많거든요. 이거는 누빔 땀패드인데 아기들이 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베개에다가 이걸 깔아서 많이 눕혀준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드름 관리할 때 베개에다가 수건 깔아서 노폐물들이 얼굴에 묻지 않게 케어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수건을 매일매일 빨기는 귀찮아서 제가 바디 타올을 썼었거든요. 사실 이 수건
재질 자체가 먼지가 되게 잘 묻는 재질이란 말이에요. 물기는 잘 흡수를 하는데 유분기는 엄청 잘 흡수하지는 못하는 그런 재질이라서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신생아 거라서 크기가 좀 작기는 한데 얼굴 쪽만 이렇게 안 닿게 해주면 되니까 재질 자체가 이렇게 면이고 하다 보니까 땀이나 유분기 같은 것도 흡수가 되게 잘 되고 크기도 그냥 적당하고 이래가지고 3개 정도 구매를 해서 3일 쓰고 이제 빨고 3일 쓰고 빨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굴 특히 이 바깥 라인 요런 데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은 베개가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성분들 있잖아요. 머리 기름도 많고 얼굴 기름도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베개에 이렇게 묻은 상태로 이렇게 자면은 당연히 얼굴에 그 유분이 묻을 수밖에 없겠죠. 요거를 딱 깔아주고 이제 관리를 해주면은 매일매일 좀 깨끗하게 베개를 쓸 수 있고 유분 때문에 나는 그런 트러블들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요즘 발견해서 좀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등드름이나 약간 이런 거 나시는 분들도 머리카락 때문에도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면할 때는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다음에 묶고 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완전 막 포니테일 이런 건 불편하니까 양쪽으로 닦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닦기 해서 주무시면은 잘 때 머리 기름이 몸에 묻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드름 나시는 분들은 나시 같은 거 입고 등에 뭐 그런 케어 같은 거 하고 베이비 파우더 바르고 등 쪽에다가 이거 깔고 자시면 됩니다. 다음에 등드름 케어하는 영상도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메이크업템인데요.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치트키템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미세 면봉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유행을 탔는지 요즘 뷰티 유튜버분들이나 다양한 영상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쿠팡이나 다이소 다양한 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미세 면봉은 이쑤시개보다 조금 굵은 정도의 얇은 면봉이라 가지고 아이라인 같은 거 수정할 때도 되게 편하고 묻었을 때 빠르게 닦아줘야 할 때 그럴 때도 편하고 액체로 된 그런 촉촉한 글리터들 바를 때 팁이 너무 뚱뚱해서 바르기 힘든 경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게 얇다 보니까 힘을 많이 줄 수 있어서 피지 같은 거 짤 때도 좀 편해요. 물론 피지 같은 거 너무 많이 짜면 안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잘 쓰게 돼가지고 메이크업 할 때 이제 이거 없으면은 좀 메이크업 잘 못해요. 아 그리고 점 찍을 때도 좋아요. 점 찍을 때 팟 타입으로 된 그런 젤 아이라이너나 아니면 리퀴드 타입 아이라이너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콕 찍어주면 아주 점이 잘 올라간답니다. 주근깨 같은 거 할 때도 편하고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인데요. 브러쉬 털 때 쓰는 건데 수세미처럼 생긴 그런 느낌이거든요. 섀도우 바를 때 좀 얼룩덜룩하게 발리시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발리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브러쉬를 털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양 조절하고 싶을 때도 여기다 털어도 되고 진짜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잘 쓰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출장 다닐 때 꼭 들고 다니고 여행 가거나 할 때도 들고 다니거든요. 제 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영상 밖에서는 이렇게 막 빠르게 털고 메이크업하고 이렇게도 많이 해요. 라이트톤 분들은 특히나 되게 양 조절을 잘 하면서 얇게 올려줘야 되는 분들이라 가지고 엄청 진한 섀도우가 안 어울리잖아요. 꼭 이런 거 써보세요.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이거는 제 기억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샀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라리아에서 라이언이랑 춘식이 콜라보 했을 때 제가 구매를 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 안에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쓰기 좋아가지고 여행 다닐 때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써봤을 때 크기가 커야 블러셔나 파우더 같은 것도 양 조절할 수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크기가 큰 게 편하더라고요. 이거 세척하는 것도 엄청 어렵지 않아가지고 되게 쓰기 좋아요. 그냥 한번 사두면은 계속 쓰니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쿠셀의 브러쉬 프라이머 제품인데요. 요거는 제가 전에 헤메코랩에서 잔뜩 쇼핑했을 때 요거 샀어요 라고 얘기만 드렸었거든요. 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것들 쓰다 보면은 막 결도 갈라지고 맨 처음에 딱 사서 썼는데 결자국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좀 힘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거 사용을 할때 크림을 먹여가지고 결을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초보자 군구미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히기만 해주면은 결이 엄청 잘 잡혀가지고 사용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지금 몇번 쓰고 닦아놓은 상태인데 약간 이렇게 결이 좀 벌어졌거든요. 이런 게 다시 파운데이션을 먹으면은 또 똑같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휴지로 한번 닦아서 잔여물을 없애준 다음에 그냥 꾹꾹 눌러 앞뒤로 고루고루 잘 먹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야 얘가 이제 펼쳐지면서 사이사이에 좀잘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가 묻거든요. 이거를 휴지로 한번 또 닦아주세요. 속에만 좀 스며들게 하고 겉에는 남아있지 않게 해줘야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도 좀 예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닦아주실 때는 물티슈보다는 휴지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티슈는 수분이 있다 보니까 결이 좀 다시 갈라지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하면은 진짜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힘도 엄청 좋아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거 사용할 때 결자국에 많이 남고 사용이 어려우셨던 분들 요거 꼭 써보세요. 양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썼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거의 새것 같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써보시면은 브러쉬 사용할 때좀더 퀄리티 있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메이크업 꿀템은 바로 쪽집게 트위저인데요. 제가 그동안 속눈썹 붙이는 영상 이런 거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이거는 하나쯤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린벨 쪽집게인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제 영상에서 자주 얘기도 했고 영상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한 4개는 갖고 있을걸요, 아마? 그냥 이렇게 평범한 트위저처럼 생겼고 끝에는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쪽집게거든요. 이게 힘도 되게 좋고 이리저리 사용하기 좋아요. 세세한 부위에 털 뽑기도 되게 좋고 진짜 짧은 털이라도 이게 되게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붙이는 용도로 도 많이 쓰고 털 관리할 때도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모양이 뾰족하기도 한데 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모아줄 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행 가거나 할때 여러 개 챙기기 귀찮으면은 그냥 이거 하나만 챙기기도 하고 속눈썹 붙이고 외출했을 때 갑자기 속눈썹이 떼지거나 벌어지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요거랑 그냥 마스카라 하나, 속눈썹 풀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챙겨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쪽집게인데 이거는 진짜 가성비 갑이거든요. 짠짠짠짠짜라잔. 이거는 ESD 핀셋 8종 세트인데 쿠팡에서 9,9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세밀한 기계 같은 거 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메이크업 할 때도 편해가지고 좀잘 쓰고 있어요. 이 파우치도 이렇게 주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가성비로 다양한 쪽집게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은 ESD 10 이렇게 끝이 꺾여 있는 애들은 속눈썹 붙일 때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내 손이 시야를 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넓은 모양의 이런 핀셋도 있는데 속눈썹이 있을 때 모아줄 때는 이렇게 모아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속눈썹이 자세히 보면은 층이 여러 개로 나 있거든요. 걔네들을 사방에서 모아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 가지고 속눈썹 모아줄 때는 생각보다 약간은 넓은 게좀 편하거든요. 핀셋이 힘도 적당히 잘 들어가가지고 속눈썹 모아줄 때 되게 편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끝이 약간 둥글고 그래가지고 찔리거나 할 위험도 없고 저는 요 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어요.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세트로 구매하는 게 가격적인 것도 괜찮고 속눈썹 초보자 분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이것도 추천.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메이크업 꿀템은 베리썸의 웁스 마이 브로우 타투팩 모카 브라운 컬러입니다. 요즘 이 브로우 타투로 애교살이라던가 쉐딩이라던가 오버립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해봤는데 다른 데는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데 애교살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애교살이 진짜 없는 편이잖아요. 생얼에 이제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메이크업 할 때 이 애교살 라인이 좀 잡혀 있으니까 메이크업도 좀 빨리 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애교살 음영 잡아가지고 몇 시간 지난 후에 제거 해주고 하면은 음영이 좀 진하게 남기는 하는데 메이크업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저처럼 애교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타투가 흰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흰색이 나오면은 애교살 부분이나 부분적으로 색소 침착된 부위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은 생얼템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정 화장 꿀템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거! 셀리맥스의 수정 화장 패드거든요. 이것저것 써봤을 때 이게 되게 화장이 잘 지워지더라고요. 뭔가 뭉친 것들도 잘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화장이 좀 잘 먹게끔 약간 도와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결국엔 이거에 좀 손이 잘 가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한 장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가 에센스가 너무 많이 적셔져 있다고 느껴져서 꺼낼 때 이 부분을 잡고 약간 짜면서 꺼내줘요. 이 오돌토돌한 면으로 이렇게 닦아서 화장 지워주고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수정을 해주고 코 옆이나 뭐 입 옆에 부분적으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 수정하다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 화장 꿀템인데 추천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 기획 세트 구매하면 증정되는 브러쉬거든요. 이걸 가지려면 이 쿠션을 구매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추천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걸 너무 요즘 잘 써가지고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약간 계란 모양처럼 생겼는데 꺼내보면 안에 되게 똥똥하고 얇은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브러쉬에 있는 잔여물들을 좀 닦아준 다음에 유분기가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슥슥 걷어내주면은 이 유분이 되게 부드럽게 잘 닦이거든요. 원래 쿠션 퍼프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두껍게 발릴 때도 있고 기름진 게 있으면 기름이 그대로 발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로 수정해주고 하면은 되게 예쁘게 수정이 편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화장 패드 같은 걸로 지우고도 많이 하는데 지울 시간도 없고 막 귀찮고 할 때는 이거 쓰니까 빠르게 수정이 돼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이런 모양의 브러쉬는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휴대하기 좋게 만들어진 거는 잘 없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제품이 있다면은 궁금이들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또 비슷한 제품을 찾게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뷰티 꿀템인데요. 속눈썹 붙이는 것 좋아하는 궁금이들을 위한 수정 화장템입니다. 이건 더분에서 구매한 속눈썹 보관함 같은 거거든요. 더분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아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되게 많이 판매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반투명한 케이스인데 안에 열어보면은 약간 끈끈한 뭔가가 있거든요. 살짝 손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속눈썹 붙여놓으면은 들고 다니면서 수정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집게도 같이 있는데 토너 패드에 들어있을 법한 집게라서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린벨 집게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속눈썹 붙이고 돌아다니고 할 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얼른 새 거를 붙여야 되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이제 떼가지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제 붙이는 애들은 속눈썹 같은 거 쓰고 나면은 애매하게 몇 개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다 떼서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거든요. 풀도 그냥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많이 들고 다녀요. 아까 보여드린 이 미세 면봉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들고 다녀요. 뭔가 이렇게 착착 잘 붙으니까 이것저것 붙여다니기 편해가지고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섀도우 이렇게 빼면은 펜 통째로 빼지잖아요.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써도 나만의 팔레트 느낌으로 좀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잘 쓰는 뷰티 꿀
꿀템들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평소 메이크업 영상에는 소개하기 애매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너무 다 잘 쓰는 애들이라 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코덕 궁금이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메이크업은 다 장비빨이거든요. 이런 꿀템들을 많이 알아가서 우리 궁금이들의 뷰티 삶의 질을 좀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